제가 펜싱 동아리에서 선배 누나들 많이 꼬셨거든요. 제 펜싱 실력으로. 그때를 회상하면서 진짜 이 판 한번 제가 야무지게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젠청조 야 이 씨. 아니 펜싱 했다니까 젠청조 하지 마요. 아, 아 씨, 아 이거 뭐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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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씨. 이해도 드립 치지 마! 니들보다 이해 잘해! 아이씨! 준호야, 롤은 철권이 아니라 팀게임이야! 닥쳐 이 새끼야! 닥쳐 이 새끼야! 철권이 아닌데 왜 나만 팀이 없어! 싸락쳐 이 새끼야! 유튜브 매니저 있냐? 유튜브 매니저 있어? 유튜브 매니저 있어? 유튜브 매니저 있어? 유튜브 매니저 있어? 유튜브 매니저 있어요? 네 하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해맑게 대답하는 게 맞아요? 제가 유튜브 매니저가 잘 계신지 편하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려고 제가 물어봤겠어요? 내가! 내가 매니저가 왜 있냐고 물어봤겠어요 내가? 아니 매니저님 잘 계시나 내가 안 붙자! 물어봤겠어! 네? 네요? 네요! 네! 네! 아, 네! 잘 계시는군요! 씨발! 방송 안 할 때 메일을 봤는데 어떤 친구가 안녕하십니까 젠탑님 유튜브를 잘 챙겨보고 있는 부산 살고 있는 한 중학생입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낸 이유는 최근에 올리셨던 한 쇼츠 영상이 좀 그랬다. 경상도와 서울 지역에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 너가 만난 사람이 경상도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사과할 필요는 없고 젠탑님의 경상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직도 기억나는데 미드 특패랑 싸웠었죠. 사투리 쓰면서 특유의 가오 말투 쓰지 마. 니 진짜 원펀치 3일 재울 수 있어. 경상도 남자들은 인기도 없어. 가오도 뒤지게 잡아. 뭐예요 대체? 에? 온나 개쉐리야 온나 마마마 새끼가 뭐 마마 그 보헤미안 랩소디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기분이 나쁘셨다는데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중학생이고 하지만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명훈님 모든 경상도 분들이 다 가오잡고 그런 건 아닌 거 저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명훈님 죄송합니다. 근데 그 사투리 쓰실 때 가오는 빼세요 명훈님도. 특히나 서울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가오 잡지 마요. 그러다 관절 꺾여요 진짜로. 제 주먹 보셨죠? 보여요? 안 보였어요? 조금 슬로우 모션 해요? 좀 천천히 때려요? 가오 빼요. 뒤지기 싫으면 순대국밥 그 국그릇으로 그냥 대가리 후려치기잖아요. 인스타에 그 어떤 분이 엄청 미녀의 여성분이 그 인스타 팔로우를 거셨더라고요. 약간 일본 한국 혼혈 느낌 나는 분이 그리고 심지어 군복까지 입고 있어. 와 직업 군인이시구나 해서 이분이랑 제가 한번 담소를 나눌 겸 이분이 먼저 나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메시지를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친구야 오늘 잘 지내 그래서 여기서 느낌이 좀 쎄하더라고. 그래서 인연이고 조선족 보이스피싱 범이네 내가 이랬거든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나우예요.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느금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답장이 없더라. 아니 안녕하세요. 올리버쌤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이 새끼 뭐. 안녕하세요. 제니우예요. 와 이름이 뭐예요? 이 줄 알아더라고요. 진이. 제가 쉬는 동안 연구를 했어요. 내 주챔프가 잭스, 그웬, 트린, 뭐 트런들이었잖아요. 내가 진짜 놓치고 싶지 않은 챔프가 트린이야. 그래서 제가 진짜 장인분들 영상 보면서 꾸준하게 제가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이 5티어 트린을 어떻게 맛있게 하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리고 아이템 트리를 진짜 제가 고안을 많이 해냈어요. 월식, 불희, 갈하 이렇게 갈 겁니다. 방관템 트리에요 방관템 트리. 이게 아마 1티어로 급부상할 거예요 이 방송 이후로. 롤PS에서도 나올 수 있고 LCK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기인 선수, 제우스 선수 가서 뽑을 수도 있어요. 제 템 트리를 베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빨리 배우고 가셔야 돼요. 지속이라 맞다이 뜨면 당연히 제가 이기죠. 오케이 마지막 크리까지 완벽했다. 마지막 크리까지 완벽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롤에 버그가 있어요. 포탑 사거리가 기하학적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버그가 있어요. 첫 포탑은 당연히 맞을만 했는데 두 번째 포탑 거리가 아니었어. 내가 알아. 두 번째 포탑 거리는 진짜 아니었어. 아 이래서 유튜버는 믿으면 안 돼. 아 뭐 시변수겠다는 빌드라길래 그냥 아무런 인증 없이 그냥 믿고 덜썩 해봤는데 개쓰레기잖아 빌드가. 아 이거 좋다매! 좋다매! 아니 좋다매! 아 궁 눌렀는데 궁 눌렀는데 아니 나 궁 눌러! 궁 눌러! 아 아 월식 이거 뭐가 좋아. 아 진짜 나 진짜 직진님 앱. 이게 월식 연애야. 이게 월식 연애야. 이게 어 이 한방 이 한방 이 한방 그렇지 이게 월식. 자 가라까지 나왔어. 3코어 그 유튜버가 말한 그 3코어 트리네 장점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 죽어. 아 근데 진짜 나 어디서부터 말렸냐면 그 타워 사거리 버그 있잖아요. 요즘에 핫한 그 타워 사거리 버그가 그게 진짜 말이 안 됐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제가 엇가 장면. 자 봐봐. 여기서 킬각 미친 듯이 잡았어. 자 여기서 미친 킬각. 미친 킬각. 여기서 한 대잖아. 한 대. 여기까지는 인정. 아 이게 에어본 때문에 잠깐 떠 있는 동안 맞은 거구나. 아 지렸다. 와 지렸다. 와 이 끝까지 안 쓰는 거 개 지렸다. 와 왔다 왔다. 살았다. 와 다행이다. 이건 봐주면 안 되나? 이건 못 봐주나 브랜드? 와 샘님 미쳤다. 와 야 브랜드 집까지 말고 좀만 봐주지. 아이구야 신공을 안 썼는데도 바텀이 이래? 야 이러면 안 되지. 아 좋겠다. 뭐야 뭐야. 키보드에 4번을 활용하라고? 4번이 뭔데요? 4번이 뭔데? 죽을사? 4번이 뭔데? 아 와드. 와드를 하라. 그냥 편하게 말하면 되지. 그걸 4번을 활용해봐 이 하고 있어. 네가 뭐 시인이야? 네가 뭐 은유 시인이야? 까비. 잠깐만 설마? 설마? 죽여줄 수 있냐? 저게 안 죽어? 와 쉔 씨 진짜. 야이씨. 근데 끝까지 포기하지 마. 우리 대한민국이 끝까지 90분 동안 포기 안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4강 안착이라는 미친 결과를 만들어냈어. 우리도 이 순간만큼은 국가대표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 이거 4일 탈주하면 이겜 이길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떤? 이거부터 이거부터 안 되냐 이거 뭐? 이거부터 이거부터 아니 근데 진짜로 가이사 하는 게 뭐야? 집중해야 돼. 내가 이 판 손흥민이 돼야 돼. 끝까지 주장으로서 격려해줘야 돼요. 탑은 언제나 팀을 이끌어야 되는 그 덕목이 필요해요. 그게 탑 기본 덕목이야. 이 판 끝까지 애들 격려하면서 집중시키고 때로는 혼내고 이러면서 이끌어야 돼. 아 가이사 똑바로 해! 아, 씨. 이 새끼야, 주장한테 대드네. 깬다. 아, 저게 안 맞아.
아, 씨발 뭔가 탓하고 싶은데. 아, 이게 뭔가 진짜. 아, 누구 잘못이야? 이제 왕이 아, 좁혔다. 아. 우와. 이거지. 나 W!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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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W가! 이 쳐였는데 바텀 뭐야! 바텀에서 싸움이 났는데 우리 바텀은 태평하다? 라카나 빨리 라카나! 야, 있어. 야, 바로 와봐. 바로 와봐. 그거 분간을 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자꾸 분간. 누가 이렇게 분신을 좋아해? 분신을 좋아해서 분신을 때렸나? 투패가 나한테 오네. 투패 나한테 오면 안 되지. 너 나한테 따이는 거 말고는 없는데. 이 새끼 왜 이렇게. 잡았긴 하거든. 야, 내가 플레이메이킹 다 해주는데 이게. 야, 이사야, 쟤네 아무것도 없어 스펠. 와, 이사 뭐해? 즉 다시 스킬풀 돌려서 아니 카이사는 아니 역쟁이가 밀렸는데 왜 미드에서. 아 카이사 이 새끼 그냥. 아니 입당 케이스 4부 6부리그도 안 되는 선수를 왜 국대. 여기 에메랄드 경기면 국대급 경기인데 왜 챌린저 경기만이 국대급 경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 있고 열심히 하는 자, 그 사람이 국가대표입니다. 에메랄드 게임이라고 똑같이 보지 마요. 이 사람들도 다 목숨 걸고 하는 거니까. 텔 하자니 텔 와드가 없어. 와드가 왜 없어. 아니 와드를 해. 야 와드 안 하냐? 아 바텀 뭐해? 패배. 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진판이 존나 짜증나. 이럴 거면 그냥 15분 써낸 치던가. 잘한 척 노노.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야. 매판 10데스 이상 처박는데 이기는 걸 바라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예, 죄송한데 10데스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게임에 임했는지를 좀 해주세요. 이 대한민국 냄비 근성 있는 그 어? 시청자들이 제일 문제야. 축구 볼 때도 항상 골 넣냐 어시 못 넣냐 이거에만 집착하면서 조규성 못했네 뭐하네 냄비근성 존나 뒤지게 내뿜다가 결국에 조규성 결승골을 내니까 다시 추앙하고 나 혼자 산다 나와도 된다 고정해도 된다 이 지랄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게임 안에 내 모든 걸 쏟아넣느냐 그걸 봐야지. 킬댑 어시 했냐 골 넣냐 그딴 걸 쳐보면서 인스타까지 가서 악플 남기고 당신들이 그런 쓰레기들이랑 다를 바가 뭐야. 사퇴하세요! 오케이 딜교 야무지고 딜교 개지렸죠? 방금 와 존나 아깝다. 좋아요. 뭐하냐 얘. 존나 못하네. 내가 지금 각성한 건가? 내가 잘하는 거야? 아니면 상대가 못하는 거야? 아 내가 잘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 그냥 한번 겸손 떨어봤어.
아군이 하였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나이스. 아 조이 진짜 잘한다. 조이 나이스. 와. 그 칠 데가 없어. 칠 데가. 안녕하세요. 유튜브 쇼츠 보고 싶어요. 인사하지 마. 잠깐만요. 아 씨. 안녕히 계세요. 나가 나가. 나마 인사도 하지 말고 나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가. 헬로. 인사하지 마. Shut the fuck up, bitch. Shut the fuck up. No hello. I'm no hello, bitch. You suck my dick or shut the fuck up. You suck my dick? Go ahead. I'm welcome. But you say hi, shut the fuck up and go out. Go to hell, bitch.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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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호! 오! 어? 오! 미친 드리블! 오! 여기까지만 하고. 아, 야! 나 누구야? 내가 누구야? 내가 혹시 누구야? 요즘 나도 나를 누구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 What is my name? What is who is me? I'm top king, top living legend, top genius, top god, 탑의 왕, top king is back. 화면에 얼굴 너무 들이대지 마세요. 입 냄새가 모니터 끌고 나와요. 들려? 내 숨소리? 느껴봐. 어, 와쿠가 씨. 와, 좆되긴 하네, 진짜. 와. 아,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이거 완전 감당이 안 되는 와쿠. 아, 씨. 좁힐 수도 없고. 아, 내가 진짜 옛날에 어렸을 적에 살인무술만 안 배웠으면 나는 누구 패면 특수 폭행이에요, 특수 폭행. 스웨디 씨도 살인무술이신가요? 자주 가시던데. 저기요. 준호님 길 가다 조심하세요. 마주치면 바로 눕힐 테니까. 나 어디서 누워본 적이 없어요. 잘 때도 의자에 있었어요. 저는 그 스웨디 씨 안마 받을 때도 그 누워있지 않았어요. 서 있었어요. 아, 이건 드립입니다. 예, 이건 드립이에요. 뭐하냐? 뭐해? 잠수다. 와 나이스다. 디도스다. 와 디도스다. 디도스다. 빨리 죽여. 빨리. 빨리. 나이스. 디도스. 나이스 디도스. 디도스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CSI 거의 20개다. 이거는 아트가 게임 포기해야 돼요 지금. 아트 정신건강을 생각한다면 아트는 지금 탈주해야 돼. 왜냐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시간은 누구 거예요? 그레이브즈 거예요. 제가 영국식 발음 죄송한데 그분은 탈주해야 돼 지금 진짜로. 리산이 궁으로 버티고 되나? 아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바텀 이기는데 왜 늦어요? 그러니까 이기는데 왜 늦어요? 아니 이거를 이득을 안 볼 거예요? 와 저게 어떻게 와 나이스 아 다행이다. 와 저거 안 죽었으면 나 진짜 서운했지. 죽지 않는 불사신 그브 갑니다. 이템트리 제가 유행시킨 거고 이템트리 말 그대로 저한테 저작권 있고 저한테 카피라이트 있어요. 네, 이거 따라하시는 분들 노준호 만세 세 번 외치고 따라하세요. 오케이? 불사신 탑급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et it. 아가리 영해. 예 알겠습니다. 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아 메시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에이스의 숙명은 이런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에 대한 집중 견제는 당연한 거야. 상대방이 야야 몰더야
아무것도 없네. 역시 몰더 어망국! 전국 모든 어머니는 위대하다! 이게 에이스의 숙명이라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상대한테 너무 까불었어 너 지금 방금. 봐봐 또 에이스 견제. 미포 바로 달려오는 거 봤어요? 이게 에이스의 숙명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하게 여겨야 돼. 난 웃지. 난 웃어요. 호나우진요가 잇몸을 보이는 날, 그날 경기는 끝난다 그랬어요. 노준호가 잇몸을 보이며 웃는 날, 경기는 끝나 있어요. 아 진짜 뒤에서 뭐해? 내가 저 새끼 못 오게 막을게. 어. 빼는 게 맞아. 빼는 게 맞아. 빼는 게. 어? 스몰더 지켜. 스몰더. 아. 진짜 마무리.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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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싫어 진짜. 자 어 결과는 났으니까 피해 숙청을 해야지. 같은 치지직 뭐 니들 뭐야? 어떤 싸가지 없는 새끼가 방 테러 가자. 같은 새끼 나가. 활동 제한 바로 걸어주고. 아 게열받네 진짜. 아 방송에 집중을 하고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뭐 작당 모의하고 폭동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존나 징징거리지마 역겨우니까 나가 이놈아. 그럼 내가 바로 배내줄게. 역겨워? 아이구야 우리 시청자님이 역겨우면 안되지. 우리 시청 우리 존엄하신 시청자님이 우리 민우님이 역겨우면 안되지. 우리 민우님이 우리 민우님이 불편하시면 안되지. 매니저들 BJ 일하지마. 야 이 새끼야 잘 들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너는 지금 선을 넘었어. 민우야 잘가. 차단 눌렀어. 대답해봐. 민우야 민우야 우리 민우 민우야 민우야 없네.